자, 올림포스 1의 10강 첫 번째 프랙티스 1번입니다. 첫 줄부터 시작합니다. The source of every new idea. 새로운 생각의 모든 원천은 is the same. 똑같습니다. There's network neuron in the brain. 뇌 속에 있는 뉴런의 네트워크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변할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이라고 해서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 뉴런의 변화라는 거죠. 뉴런이 뭐예요? 신경세포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세포를 그냥 뉴런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봤을 때 뉴런의 네트워크가 갑자기 확 변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것이 아닌 새로운 생각으로 변화가 된 것, 이런 것들을 new idea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갑자기 전기가 flows in an unfamiliar pattern. 중요한 단어 unfamiliar. 친근하지 않은 패턴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기존의 틀을 벗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A shiver of current across a certain board of cells. 그래서 세포들이 갖고 있는 circuit, 이거는 회로란 뜻이니까, 회로는 우리가 전기가 지나가는 것을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갔다 막았다 저렇게 갔다 하는 게 바로 circuit이잖아요. 그런 회로 보드가 전체적으로 있는 current, 여기서의 명사는 current를 명사로 흐름이란 뜻이고 전류라고 의역할 수 있죠. 전류의 갑작스런 흐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컴퓨터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거기 CPU 혹은 반도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서킷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기가 흐르고 못하게 흐르고 반도체가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건데, 도체는 흐르는 거고 반도체는 반만 흐르고 언제는 흐르게 하고 흐르지 않게 해주는 게 바로 반도체인데, 이걸 서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킷 보드가 이렇게 생겨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단순화시키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기가 이렇게 갖고 저렇게 갖고, 전기전자과라든지 컴퓨터과 가면 충분히 토할 정도로 공부하게 되고, 저처럼 영어 전공하면 절대 볼 수 없는 것들, 이런 게 바로 서킷이 되는 겁니다. 근데 뇌세포도 이럴까 하는 것이죠. 잠깐 또 뇌세포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뉴런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뉴클리스 핵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돌기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쫙 연결돼 갖고 전기 신호가 쫙 들어오면 쫙 연결되고 요거에 연결된 거 쭉 가고 하는 거죠. 원래 가던 패턴, 에휴 우리 이상 살던 게 똑같지 뭐 라고 하던 거에서 새로운 패턴이 생기면서 전류가 확 흐르는 겁니다. 흐르는 거 그림 보면 어떤 걸까요? 요런 데가 막 빠직빠직 전기가 나는 그런 모습,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비어있죠 여러분 머릿속은. 이렇게 시커멓게, 아 농담이고,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쫙 봤는데 이 뇌세포라고 합니다. 신기하게 생겼네요, 그죠? 여기는 새로운 것들이 빡 생기는 거, 이런 게 바로 새로운 생각의 원동력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shiver 이거는 갑작스러운 흔들림이고, current는 명사로 흐름, 그리고 circuit board는 컴퓨터처럼 있는 회로가 우리 뇌세포의 흐름이, 흐름 안에서 갑자기 전류가 확 흐르는 현상, 이게 바로 흔치 않은 패턴으로 흐르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때때로 이런 단순한 하나의 네트워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single network, 딱 한 사람의 네트워크니까 머릿속, 한 사람의 머리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때때로 창의적인 생각들은 so difficult that, so에다가 노란색, 뒤에 대 대절도 노란색, so that 용법인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이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so that 용법 적어보겠습니다. so that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너무나도 뭐뭐해서 대절하다 라는 표현이죠. 뒤에는 됐다면 주어 동사 나오는 게 특징이니까 절이 될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 뭐뭐해서 라는 표현에는요 영어의 형용사나 부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나도 뭐뭐해서 대절하다는 표현에 이 부분을 가끔 시험 문제에서 TOO, TO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너무나도 라는 뜻이니까 맞지 않느냐 라고 할 텐데 TO 용법은 가능하지만 TO THAT 용법이란 건 없다. 그래서 이 자리에 TO가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너무나도 어려워서, 잘 모르면 적어두시고 다시 돌아와서, 너무 어려워서 it requires people to, 사람을 요구하게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connect their imagination together,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상상을 함께 연결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To connect까지 하나의 동사, require 목적어 두 보정사 오형식 형태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답은 arrives only if we collaborate. 우리가 협력할 때만 답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협력할 때 하나의 뇌나 네트워크는 안 되니까 여러 명에서 협력할 때에만 그 답변, 즉 상상력을 통한 창의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여러 명이 합계했을 때에만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That's because 그래서 우리 그룹들은 it's not just collection of individual talent 라고 적혀 있죠. 개별적인 재능들의 단순한 합만은 아닌 것입니다. 단순한 재능들의 합이 아니라 대신에 it's a chance for those talents to exceed themselves. 오히려 그룹이란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For those talents 의미상의 주어로 묶어보고 to exceed themselves 자기 자신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그런 재능들이 자기 자신을 뛰어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그룹이다 라고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10명이 있다 생각할게요. 10명이 예를 들어 능력이 100개씩 있어. 그러면 합해서 1000이죠. 그게 그룹이냐 이거야. 아니라는 거지 단순하게. 뭐냐면 얘들이 자기를 뛰어넘는 거야. 그러니까 100의 능력이 10개 있으니까 1000이 되는 게 아니라 만이 되고 200만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룹의 속성이고 그런 자기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거 자체가 그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produce, 만들기 위해서죠. Produce something greater than anyone thought possible. 누구라도 가능할 거라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협조를 하잖아요. 협동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아 근데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10명 모이면 안 될 거야가 될 거야가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안 될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재능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 재능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협조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솔로 가수의 노래도 좋지만 걸그룹이나 보이그룹 같은 애들 보면 뭐 10명, 12명씩 해갖고 더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 경우도 생기죠. 그리고 상상치 못한 재미를 주기도 하잖아요. 물론 재미없는 새끼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 명이 함께 할 때 엄청난 혁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When the right people come together, 올바른 사람들, 의역해서 딱 적당한 사람들이라 의역할 필요가 있어요. 올바른 사람, 우파, 오른쪽 사람이 아니라 딱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함께 오는 것이죠. 그리고 when they collaborate in the right way, 그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또 협력하는 겁니다. 왜냐? 이게 서로 싸우기도 하거든요. 내가 할 거야! 이런 놈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올바른 방식의 그 얘기는 딱 적당하게 적당한 방식으로 협력을 하게 될 때 what happens?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거는 마법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협력을 잘해갖고 벤처 기업 성공하는 거고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걸 성공을 막 한번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There's a reason why. 그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존재하는 거예요. Some groups are more than the sum of their part. 그 부분의 일부, 부분의 합보다 더 큰 때가 있기도 한 이유인 것이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문의 맨 마지막 문장이 빈칸으로 예상이 되고 이 문장 자체에서 핵심적인 속담이 하나가 있어요. 속담을 하나 적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속담인데요. 전체는 그것의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표현입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그러니까 전체라고 하는 것은 부분들을 합해놓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시너지가 난다는 뜻이거든요. 시너지라는 거는 이렇게 쓰는데 시너지도 원래는 합성어예요. synthetic 여럿에서 합해진 에너지라는 뜻으로 synthetic 에너지를 합해놓은 말이 바로 시너지인데 우리가 보통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한문 아니야. 신어지 아니에요. synergy인데요. 여러 명이서 합계했을 때 더 큰 힘을 내는 효과 이런 거 바로 시너지 효과라고 하게 됩니다. 이 지문에서 속담으로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요 부분을 좀 더 깊게 생각하는 선생님이라면 요거를 요지추론의 선지로 낼 수도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지문 자체가 많이 어렵지 않은 지문이기 때문에 요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인 내용들은 기출문제 그리고 제가 드리는 빈칸 문제들로 열심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